자, 이번에 해볼 게임, 스팀 최신작 공포 게임, Bring Me입니다. 딸이 아버지를 약간 부양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8번 출구류 게임이래요. 아버지한테 뭔가 먹을 거를 갖다 주면서 생기는 이상 현상들을 관찰해야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새 게임. 스토리 모드, 요리와 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모든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현상만. 요리와 약품 없이 플레이하세요. 항상 같은 결말입니다. 오, 근데 엔딩이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우리는 스토리 모드로 한번 해보죠. 안녕하세요. 아버지 때문에 전화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 치료를 했기 때문에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10일 동안 그를 관찰해보세요. 약물 복용 잊지 말고 건강지표를 모니터링하세요. 현차나 이상이 있는 경우엔 태블릿에 기재합니다. 처리할 수 있나요? 네, 제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데리고 왔나봐, 아빠를. 아, 근데 번역이 조금 구글체다. 안녕하세요. 이 게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짧은 튜토리얼입니다. 문 옆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여 튜토리얼을 건너뛰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누르다, 꼬리표 계속하려면. 안녕, 내 이름은 왈도. 좋은 아침. 이게 꼬리표가 뭔지 내가 아까 영어 버전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꼬리표가 탭키래. 어떤 미친놈이 탭을 꼬리표라고 번역을 해놓냐고. 그래서 탭키. 먼저 오늘 아빠가 점심으로 뭘 원하시는지 알아내야 해요.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려면 아버지의 표시가 있는 태블릿으로 이동해 좌클릭을 누르세요. 좌클릭. 좋아.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니 뭔데? 다음으로 우리는 빵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빵 상자로 이동해 좌클릭을 누르십시오. 도대체 뭘 원하는데? 어디에서 뭘 원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지표에서? 그 양만 써 있는데? 이 집에 잼이 있다? 번역이 이상한데 이거 영어로 할까 그냥? 일단 이거 열어볼까? 오, 빵이 나왔어. 좋아, 빵이 나왔어. 좌클릭을 누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재료를 찾아서 빵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 이 좌클릭을 꾹 눌러야 되나봐. C키가 안는 거고요. 아빠 뭐 땅에 떨어진 거 또 잘 드시겠죠? 올바른 재료를 찾아서 빵에 적용해야 합니다. 병에 있는 재료를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뚜껑을 제거하고 뚜껑 자체에 좌클릭을 누르고 뒤집고 Q를 눌러서 병을 빵에 가져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 깨지게. Q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드래그하면 회전이 돼요. 어이 좀 게임이 디테일하다. 뚜껑을 집어서 놓고 이렇게 해놓고 뒤집어서 부어. 어! 됐어. 잘 펴발라졌네요, 알아서. 오, 최첨단 잼! 이제 재료가 적용됐으므로 빵통에서 또 다른 빵 조각을 꺼내고 채워진 빵 위에 새 빵 조각을 올려 샌드위치를 완성해야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제 완성된 샌드위치를 장바구니에 담아야 합니다. 장바구니가 아니라 카트죠. 여긴가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졌어. 사실 아버지에게 속을 채우지 않고 일반 빵 한 조각만 줄 수도 있지만 이는 아버지의 건강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태블릿에서 권장하는 약을 선반에서 꺼내 장바구니에 담아야 합니다. 에스피린. 에스피린. 예. 여기 잘못된 샌드위치나 약을 넣은 경우 주방에 있는 동안 카트에서 해당 항목을 제거하고 새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원래 자리로 돌아가네요. 에스피린. 왜이래 카트를 타고 필요한 문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열어. 이상현상은 주방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첫 번째 주기엔 항상 이상이 없으므로 주변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음식과 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카트를 아버지 근처에 주차하세요. 일단 주변을 좀 둘러볼까요? 저 느낌표가 아버지가 있는 곳인가 봐. 조명과 약간 신화 속 하늘 사진 같네요. 손을 잠깐 놓을 수도 있어요. 문 같은 건 전혀 안 열리고. 이거 스위치 왼쪽 올라가 있고 오른쪽 내려가 있고 이런 거 체크해야 되나? 얼마나 세세할지 지금 가늠이 잘안 오는데. 라디오 켜져 있고 중앙 서랍장 열려 있고. 오케이. 아, 미안. 여기에 소 조각상 하나 있고, 신발 주머니 같은 거 하나 있고. 저작권 있는 음악은 아니겠지? 여기가 정문인가 봐요. 뭐 별거 없고 게임이 생각보다 꽤 어둡네.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카트는 복도를 따라 부엌으로 더 이동해야 합니다. 드신다. 아니, 아버지 뭐 TV를 그런 걸 보고 계세요? 눈 나빠지게. 뭐야 이거? 약도 드신 거야? 내가 여기로 갔었는데, 여기로 돌아가면 안 되나 봐. 카트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나 봐요. 근데 아버지 방도 이상현상을 체크해야 되나? 이 조명 되게 엘레강스하네. 링겔 꽂고 계시는군요. 그놈의 십자가. 아니, 이게 약간. 실은 나도 원래 기독교였단 말이야. 근데 공포 게임 보면은. 왜 살짝 열려있지? 이 문은 안 열리는 건가?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아, 나중에. 그지? 공포 게임을 하다 보면은 십자가가 너무 무서워 보여. 뭔가 꼬리한 가정집이다, 공포게임에서. 그러면은 무조건 십자가 있어. 죄송합니다, 기독교 여러분. 아,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내가 공포게임 만든 것도 아니고. 이상징후 감지. 이상현상을 발견하면 해당 보드에 마커를 놓은 후 카트를 가지고 문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첫째 날이어서 이상징후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고, 아빠에게 무엇을 먹였는지에 따라 아빠의 지표가 바뀔 것입니다. 엔딩을 보려면 이상현상을 올바르게 표시하면서 10일 동안 살아남아야 합니다. 축하합니다. 튜토리얼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굉장히 친절하네, 게임이. 이게 뭐 100까지 채워야 되는 건가? 나는 그것을 꿀과 함께 원한다. 그러니까 꿀발은 빵을 먹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꿀을 찾아야겠죠? 누가 봐도 이게 꿀이죠? 부어! 오케이. 그 똑바로 좀 서봐. 오케이. 됐어. 빵 하나, 둘. 됐어. 이제 넣어주고. 약은 뭐 드셔야 돼? 레포넥스. 레포넥스. 짠. 됐어. 이제 출발해볼까? 여기로 가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나는 여기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 강단 있네, 얘가.
아무데나 문 가면 안 되는 거야? 자, 첫째 날! 원래 여기 나비 액자가 두 개 있었니? 어? 벌써? 오케이. 일단 뭐 별거 없어요. 뭐 피자국쯤이야 이제 뭐. 거의 그냥 일상생활이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 딸한테까지 존댓말 하시는 거 보면 얘 왜 이래. 그냥 이상현상 확인했고요. 이건 뭐야? 원래 이런 포스터가 있었냐? 되게 무서운 게 걸려있네. 아까 피자국이 이상현상이었을 테니까 저거는 원래 있는 게 맞겠지? 이상징후 감지. 아빠에게 먹이를 주고? 딸도 좀 이상한데? 자, 이 일이 됐고 정신도 건강도 다 올랐어. 좋아. 세리티진. 세티리진인데? 아, 세리티진이 아니야. 세티리진이 맞구나. 내가 이상하게 읽었던 거네. 미안. 여기다 놓고. 아, 아 맞다. 뭐 드신다고 했지? 치즈를 추가하는 걸 잊지 마. 치즈. 뭐 거의 한 1분 간격으로 섭취하신. 그러고 보니까 치즈는 어디 있어? 치즈? 치즈. 치즈. 치즈 탐험. 아, 치즈 어떻게 올려? 오, 자동으로 올려지네. 여기요. 닫아. 아, 아, 아버님이 후원을 원하셨구나. 맞네. 돈 버셔야지, 그치? 치즈 원하셔야지. 아이, 잘하셨어. 가볼까? 아, 화면이 좀 많이 흔들려서 어지럽다. 아 깜짝이야. 씨, 나 목 걸리는 줄 알고 순간 조금 떨었네. 아 근데 이상현상 너무 대놓고 나오는데? 차라리 내가 직접 하는 게 낫지. 아 직접 하세요! 아 좋은 마음가짐이시네. 그 일어나실래요? 일단 이상현상 발견했으니까 빨리 가자. 아니 이상현상이 좀 적당히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대놓고 있는데? 나야 편하지만. 아니 그리고 이상현상이 뭔가 감흥이 없어. 얘 왜 이래? 얘가 이상현상이네.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그 수면 유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면 호르몬제? 내 멜라토닌 약을 잘 알고 있지. 이 집에 잼이 있다? 약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문체 아니야? 이 집에 듣도 보도 못한 잼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사장님의 비법은? 탈탈. 버려 그냥. 그것도 하필 잼만 영어로 써있어. 봐봐. 이 집에 잼이 있다? 아버님 좀 힙하신데? 또 이번에는 불안하게 왜 이상현상이 안 보이지?
거북이처럼 기어다니는구나. 아, 본인이 하시라니까요? 나 참... 아 근데 보살피고 있는... 뭐야? 뭔 소리야? 와, 씨, 깜짝이야. 아, 진짜 개 놀랐네. 와, 어, 뭐지? 환각인가? 와, 진짜 놀랐네. 아, 이상현상. 어. 아, 이상현상은 꼬박꼬박 대놓고 잘 나와서 좋긴 한데, 와, 진짜 놀랬다. 진짜 GTA인 줄 알았네. 환자는 나였던 거임. 세리티진. 세리티진. 아, 세테리진. 아, 왜 자꾸 세리티진이라고 읽지나? 꿀. 꿀빵. 꿀. 꺼져. 꺼져. 어? 병이 깨질 수도 있어? 깨트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병을 깨트리면 다시 못 쓰나? 돌아왔을 때 원래대로 다 잘 돼 있겠지? 그럴 거야. 이게 빵에 뿌려놔서 다행이지. 만약에 못 뿌리고 깨트렸으면은 그대로 게임 오버 아니야. 이 천장 위쪽에 막 뭐 숨겨져 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 이번에도 뭐 이상해서 없는데? 일단 드세요. 원물들 시간도 없어요! 아, 나 조금 무서워졌어. 또 자동차가 빵 이러고 와버리면. 나중에 아버지한테 유리 조각 넣어서 드려봐요. 어, 그것도 맛있게 드실 것 같은데. 어, 야, 약간 그런 잔혹 동화 있지 않았냐? 그럼 아빠가 맨날 샌드위치 그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유리 조각 넣어서 줬는데 아빠 되게 맛있게 먹잖아. 그런 약간 공포 이야기 봤었던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여기 원래 살짝 열려 있지 않았나? 아닌가? 원래 닫혀 있었나? 모르겠다. 일단 이상징후가 없으니까 그냥 가볼게요. 아, 못 찾았어. 용일됨. 당장 야채와 오이를 곁들여 먹고 싶어요. 야채와 오이? 뭐냐 이건? 이게 뭘까요? 햄인가? 야채와 오이라는데 그냥 오이를 말하라는 거겠지? 와씨, 이거 오이 맞아? 개 큰데? 그냥 오이만 넣어서 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호박 아니야 저거 정도는? 아스페린. 야, 좀 다들 잘 찾아봐. 어? 원래 여기 전구가 덜렁 하나 있었냐? 아무도 몰라 지금. 어? 나 추워.
왜 춥지? 나 살짝 추워하네? 귀머거리야, 벌써 수백 번이나 전화했어. 그 아버님 꿈꾸신 거예요. 아버님 제발 얌전히 샌드위치나 드세요. 자, 1일 이 집에 고기가 있나요? 최소한 소시지. 소세지. 오! 자동으로 겹쳐지잖아. 다음에 멜라토닌. 매 멜라 꿰멜라고사 나유나다솔레. 전구가 원래 맞나보다야. 어? 이거 라디오의 커다란 버튼 원래 중앙부에 있지 않았어? 그렇게 세세하긴 아닌가? 다 의심스러워. 일단 드세요. 별거 없지? 뭐야 이 술은? 뭐야? 왜 약통이 아니라 술병이 있지? 원래 항상 이렇게 술이 있었니? 술이 이상현상인가? 일단 난 이상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체크를 딱 하고 들어가 보면? 오! 2일차잖아? 맞나봐. 발리돌. 빠빠빠. 발 리돌.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 잼빵. 잼. 그 좀 잘 그 해봐. 자, 아 꺼져 좀. 됐어. 가자. 아버지? 아버지? 단 한 번도 나를 쳐다본 적이 없던 아버지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 항상 TV만 보시던 분이 목 운동하시나? 한 3년 만에 목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소리가. 여기 드세요. 아니 뭐 먹지도 않네. 어 이거 봐. 어 원래 술병이 없다니까. 오. 우리 이상현상 잘 찾고 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많이 건강해지셨나 봐요. 목 운동도 하시고. 아, 경과가 좋아지고 있어.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들도 목 운동 한 번씩 하세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자, 3일차 레포넥스. 이게 지금 보니까 엔딩이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거 갖다 줘도 엔딩은 나오나 봐. 11일 이상현상을 찾기만 하면은 아버지의 건강과는 상관없이 엔딩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요구사항을 잘 들어준 상태로 엔딩을 보면은 뭐 해피엔딩이 나오고, 이상한 거 먹이면 배드엔딩이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치즈. 라디오 버튼 이게 멀쩡한 거고. 아버지 드세요. 어? 와씨! 뭐야! 아, 뭐였지? 죽은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님이, 아니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 엄마가 우리 아빠 보러 잠깐 내려오셨나 보다. 근데 내가 샌드위치를 너무 맛있게 만든 걸 보고 군침을 싹. 일단 가자. 엄마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셨군요. 그쪽에선 건강하셔야 돼요. 나중에 기일날 샌드위치라도 하나 싸서 드려야겠다. 4일 소시지빵, 아스피린. 이걸 무조건 위쪽에 위치를 시켜야 되는구나. 까다롭네. 아이 뭐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면역력 상승하고 좋은 거지. 뭘 또 그렇게 따져. 응? 맛있게 드시면 됐지. 그래 안 그래? 어? 야 이거 서랍장 좀 이상하다. 원래 이렇게 계단식이 아버지, 아닌데? 잔말 말고 드세요. 다음번 식사에 그지? 뭐가 들어있을지 걱정되지 않으실까? 이거 원래 처음이랑 세 번째만 튀어나오고 나머지 두 칸은 들어가 있었어. 이거 이상상 맞아. 날 믿어. 면역력 올려주는 식빵이에요. 잘 드세요. 제가 3초 만에 주워서 이거 괜찮습니다. 이상 현상을 봤음 꽤 빠르게. 아니 근데 뭐 이상 현상에 빠짐없이 일어나. 무슨 체크를 안 하는 게 호구인데? 세리티진. 촛. 치즈. 어, 이거 조작감 너무 어지럽다.
누구세요? 뭐지? 얼굴이 잘 안 보... 어? 아이야이야이야! 아이야이야이야이! 그... 아, 아버님... 할머님이 오셨어요. 그 잘 계시나 확인하러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빵 맛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았냐고. 할머님도 안심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맛있게 빵을 만들어 주는데. 이상현상 거의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발생 빈도가 너무 높지 않아? Validol. 그리고 뭐 줘야 돼? 이 집에 잼. 잠깐만, 감도 조금만 올릴게. 이 집에 잼. 자자 부어. 됐어, 꺼져. 자 됐다. 아 만들었으면 됐지. 감사히 먹을 줄 알아야 돼. 어? 빵이 무제한으로 나오는 줄 알아. 빠라바바바. 이거 봐, 서랍 지금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만 열려 있다고. 예리했다, 그지? 또 뭐 없나? 우리랑 같이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 정신 차려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같이 살고 있잖아요. 어, 원래 여기에 에펠탑이 있었나? 아, 원래 있었어요? 큰일 났네. 이상현상이 안 보여. 안 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체크.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라면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겠어요? 그냥 들어가겠어요? 진짜 없는 것 같아? 진짜 진짜 없는 것 같아? 믿는다. 수백 개의 눈이 보고 있는데 어, 설마 이상현상 아무도 확인을 못했겠어? 분명히 지금 6일인가 7일인가 잘 돼있을 거야. 분명 분 에. 아! 7일! 진짜 이상현상이 없었네. 세리티진. 세리티진. 고 굿이에요, 굿. 소세지. 빵. 빠이야! 어? 열 수 있네, 이거? 아니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데 이런 디테일이? 게임 플레이에 전혀 지장을 미치지 않는 건데. 일단
문제 없죠? 와서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닌데 아까부터 아버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영어로 플레이를 해야 되나? 어? 저거 왜 지지직거려? 너 왜 그래? 둥, 탁, 탁, 다다다, 둥, 탁, 탁. First hit, 뚜루루, 뚜루루루루. 약간 이런 박자로 깜빡거리는 것 같은데? 자, 8일 잼 발리돌. 발리돌 되게 자주 드시네. 매번 새 잼을 한 번만 쓰고 버리는 플렉스. 이게 바로 어른이지. 어때? 나 좀 멋있어? 진정한 부자는 요 플레를 사서 뚜껑만 핥고 버리는 거지. 잼도 마찬가지야. 왜 뭐가 없는데? 스위치가 좀 내려간 것 같다고? 어우, 많이 내려가셨... 난쟁이들을 위한 스위치인가요? 오야, 잘 봤다, 잘 봤어. 진짜 잘 봤다. 콘센트 있는 위치에 있네. 와, 어떻게 봤대? 굿굿. 이제 마지막인가? 멜라토닌 꿀. 꿀에도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 멜라토닌이랑 같이 섭취를 하네. 아, 왜 똑바로 안 세워져? 아, 그래, 이렇게 하자. 부어, 꺼져. 상남자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지. 이 정도면 아버님이 나 몰래 이제 내가 쓰고 버리면 후다닥 가서 사오시는 거 아닐까?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고생하네 이러면서. 알고 보니 완전 착한 아버님이셨던군요.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며느리가 됐지? 원래 딸인데. Oh, what the hell? 뭐야 이거? 아니, 아버지 이런 이상한 거 수집해 오지 마시라니까. 아니, 또 언제 이런 걸 사오셨어요? 감자인 줄 알았다고? 아, 이런 이상한 거 좀 사오지 마시라니까. 아이, 감자인 줄 알았는데 감자 아니야? 사기당하셨네 또.
저 감자 태무에서 산 거다, 저. 10일! 안 끝나는 거 보니까 이번까지인가 봐. 오이빵. 발리돌. 나 지금 이상한 거 봤어. 지약을 둘 수도 있구나. 대박. 일단은 진엔딩 하나 보자. 해피엔딩. 해피 따따따따따따 우리 아버지 빨리 낳고 태어나는 엔딩. 빠빠빠빠빠빠 빨리빨리 건강해지고 돈 벌어오세요. 빠빠빠빠빠빠. 근데 또 방심하다가 이거 초기화될 수 있다고. 잘 봐야 돼. 없는데? 그지? 확실히 뭐 없지. 아, 마지막에 뭔가 이상현상 큰 게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어? 뭔가 뿌득 소리 들리지 않았어? 아닌가? 뭔 소리? 아, 집이 낡은 게 이상현상인가? 그지? 그 뿌득뿌득 소리 나는 게 평소에 안 들리던 소리거든? 아,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대박. 날카로웠다, 그죠? 집이 낡은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근데? 이것도 이상현상이라고 할 수 있나? 오. 아빠, 제가 짐을 싸고 약은 부엌에 뒀어요.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매일 그녀 생각을 하고 그날 밤 운전을 하지 않은 내 자신을 탓했다. 어쨌든 고마워, 딸. 선배를 잊지 마세요. 엔딩을 받았습니다. 좋은 엔딩. 와, 번역 씨. 이상현상 총 42개 중에 12개를 발견했네요. 와, 이상현상이 이렇게 많다고? 자, 이렇게 욜라 쇼라 허무하게 끝나버린 애매한 브링미라는 게임이었는데 이상현상을 더 보러 가야겠죠? 일단 난 스토리 모드로 가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이리 와라. 네. 최후의 만찬이니까 아, 빵은 제일 맛있는 걸로. 어디 보자.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초콜릿이야? 캬, 초콜릿 좋다. 아, 그러고 보니까 초콜릿 빵을 아버님이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네. 초콜릿 빵 맛있게. 자, 아, 빵 두 개 하면은 퍽퍽하니까. 이제 그냥 빵 하나만 잼만 사 올려서. 뭐야, 들어가. 아, 나 씨. 자, 얘 왜 이래. 어? 빵을 뱉
정신 좀 차려. 왜 이래? 무서워. 이렇게 맛없는 빵 따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뱉어버린 건가? 어, 됐다. 제대로 됐다. 약도 약도. 트레이가 알고 보니까 진정한 총신이 아닐까. 자, 아버지, 제가 곧 그쪽으로 갑니다. 자자자, 드세요. 맛있어요? 뭐지? 아버지, 맛있냐고? 왜 맛있게 먹지? 이상현상은 없는 것 같지만 저 쥐약을 먹고 멀쩡한 게 이상현상이니까 이상현상이라고 체크를 해보자. 이상현상이 없었고요. 1일로 안 늘었네요. 그리고 지금 정신도와 체력이 달았어요. 아, 그러면 체력이 다 단 상태에서 이제 10일을 버텨야 엔딩이 나오나 보다. 여기까지만 하자. 자, Bring Me라는 공포게임. 솔직히 이상현상이 그냥 그래. 막 더 보고 싶다, 더 찾아보고 싶다. 어떤 이상현상이 있을까 이런 호기심이 들어야 되는데 좀 되게 애매한 게임이지 않았나 싶어요. 난 아빠한테 그 음식을 차려줘야 된다는 그 컨셉이 되게 신박해서 좋은 게임일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맨날 뭔가 좀 밥을 갖다 줬을 때 이벤트가 발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벤트조차 전혀 발생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지루한 게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번역이 너무 쓰레기였어. 마치도록 하죠. Bring Me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